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자, 시청자분 제작 게임이고요, 블랙아웃을 토대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보시면 팀 DF팀의 두 번째 작품 블랙아웃인데요, 이 팬카페에, 악어 팬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평균 플레이타임은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되고요. 자, 우리 픽스팀의 블랙아웃과는 스토리가 초반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르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팬카페에 이렇게 시청자 제작 게임을, 저희 전용 제작 게임을 만들어주는 곳을 모아놓는 게시판을 생성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 DF에 제작한 블랙아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내 화면 진짜 작게 보고 있어. 전체 화면으로는 못하지? 오케이. 본 게임은 늪지대 픽스티 컨텐츠 블랙아웃의 기본 설정 바탕 제작 팬게임이에요. 그렇군요. 다 나오네. 아고, 자네에게 비밀 연구소에 대한 염탐을 부탁하네. 우리 연구소는 그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자료를 가져와 주길 원하네. 자네를 보내기 전에 보낸 스파이는 영 쓸모없는 정보만 가져오더군. 아마 그자는 돌아오는 즉시 폐기 처리시켜야겠지. 그자를 처치할 필요는 없고, 그자에게 자네가 간다는 연락을 넣어놓았으니 만나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자네는 그자와는 다르게 잘할 것이라 믿네. 좋은 정보를 가져오게나. 경쟁연구소 소장. 어쩌러 내 목소리 나와 여기서. 뭐지? 신나다. 야, 나 불 끄고 해야지 게임. 오케이, 저 불 끄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야, 무서워. 잠깐, 불 켜야겠다. 안 되겠어. 잠깐만, 스페이스키 지키. 지키 대화민 선택. 아, 야, 갑자기 무서워. 야, 불 한번 껐다 키니까 왜 이렇게 무섭지? 시프트 방향키. 진짜 이렇게 달리기. 오케이. 캠 키면 안 돼요? 아, 나 지금 너무 패인 상태라. 오케이. 자, 아이템은 아이템 창에서 사용 시 3분 동안 시야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스페이스바 이거네. 손전등. 사용 시 3분간 시야 범위가 증가된대. 장비 가죠. 나 여기서 손전등 발견한 건가? 좋았어. 야, 이거 내가 지금 되게 가까이 해가지고 자세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밖에 누구 있나요? 네, 도와주세요. 이쯤에 소리가 들리는 건가? 이게 나니까 내가 그냥 내 말 하면 되네. 거기 안에 누구신가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제가 한 시간 전부터 휴지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휴지 좀 찾아주세요. 그곳 어딘가에 흘린 것 같은데. 오케이. 휴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캠 위쪽 오른쪽에 놔달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됐어? 못 보는데. 오케이. 이렇게 됐다. 네. 오케이. 됐다. 형님, 일단 가져다 드릴게요. 야, 휴지 찾아달래. 아, 진짜. 휴지 어디서 찾아? 근데 이거, 이런 게임 그렇게 무섭진 않겠지? 여기 어딘가에 휴지 흘렸다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휴지를 어디서 찾지? 스토리상 너블이라고? 진짜? 찾아보자, 그냥 근처에서. 로비로 나가지 말고 일단 휴지를 찾아보자. 이쯤 어디 있을 텐데. 아, 이게 휴지예요? 오케이, 휴지 얻었다. 오케이. 짜자자. 휴지 이쪽 아닌가? 오케이, 이쪽. 자, 휴지 갖다 줍니다. 오케이. 님 아니었으면 오늘 꼬박 갇혀 있을 뻔했네요. 혹시 아버님인가요? 아, 제가 아버님인데 혹시 그쪽이 누구시죠? 나 아는 사람이 있네.
아, 저는 너브유원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님. 저희 대해 소장님께 들으셨죠? 왜 연구소장이라는 작자가 왜 얘를 못 믿는지 알 것 같은데? 아,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전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 정전 때문에 연구소를 탈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탈출로부터 파악해봅시다. 그나저나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죠? 아, 여기 금지구역에 있는 하강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생각해보니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네요. 하강 엘리베이터라면 위층으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네요. 네, 정확히는 관리자가 와야 정상 작동이 됩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통로로 움직이면 장난해요 지금? 뭐야? 좋았어. 왜 화냈지? 자, 정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으니 건전지를 모아서 소동으로 재작동시켜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연기연구소는 엘리베이터 옆에 건전지 케이스가 따로 있는 걸까요? 1층에 있는 관리실에 전지를 연결해서 보조 전원을 키면 엘리베이터는 조작 가능하겠죠. 그러면 건전지가 있을 만한 곳이 창고를 가는 게 좋겠네요. 연구소 창고라면 아마도 1층에 있겠죠? 오케이. 자, 좋아요. 1층 창고로 가래. 너구리가 내 동료가 됐대. 야, 이건 난 너무 화면 작게 봐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 난 되게 작게 보고 있거든.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 어디에 찾으라고 했는데? 오케이. 창고 1층이 어디지 근데? 1층?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엄청 작게 보고 있어 지금. 잠깐만. 자. 아, 맞다. 아, 이거 블랙아웃이 괴물 나오는 컨텐츠니까 괴물 나오겠는데 이따가? 아오니 같이 나오려나? 어디 보자. 창고로 가는 데가 아마도 오른쪽에 있을 듯 하네요. 오른쪽. 뭔 소리지? 좋아. 헐. 연구소 로비인데 이런 거 구멍에 나있네. 애초에 이런 걸 방치하는 연구소가 이상한 거죠. 직원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창고로 가는 곳이에요. 제발 건전지가 있어야 할 텐데. 창고. 어디로 가야 돼? 창고. 얘 누구야? 창고 관리인인가요? 게리다. 아, 연구원하고 이쪽은 너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창고에서 물품을 하나 찾아야 돼서요. 연구원이라고요? 저는 창고 관리인 게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건 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죠? 창고 물품 대여증 가지고 오신 건가요? 없는 것 같은데 그냥은 안 되나요? 네. 에이, 단호하시네. 그러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위폰들이 안 계셔서 물품 대여증이 발급이 안 될 텐데요. 그러면 연구일지라도 가져오세요. 한 4장 정도? 네, 그러면 찾아오겠습니다. 너블린도 따라오시죠? 저기 아가님, 그런데 연구일지는 어디서 찾으시려고. 1층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대여 안 해줄 것 같은데. 오케이. 저장 하느죠? 오케이, 저장 꼬박꼬박. 1층! 아까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더빙하면서 하면 재밌을 때. 그러게. 뭐 있다. 연구일지를 얻었네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연구일지 가다가 계속 있네. 연구일지 이 근처에서 다 찾아보죠. 오. 오케이. 좋았어. 연구일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오. 연구 1층 통로다. 통로 찾아보자. 아, 없어. 있다. 연구일지 3편까지 얻었어. 총 몇 편 얻어야 되지? 총 몇 편?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넘어가자. 아니야, 저 상자 뭐야? 상자 아니구나. 아까 왔던 곳이니까 가죠.
다 얻었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이고 좋았어. 아 좋아. 4개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겠지? 좋아. 저도 이런 게임 그래 옛날에 좀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해봐가지고 뭐 그렇게 무섭다던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목걸이인 줄 알았네. 아 10분 후면 달린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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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 4장 맞네요. 그러면 필요한 물품들이 뭐죠? 건전지요. 건전지. 그 외에 정전용이니까 손전등이라든지. 아마 제 앞에 있는 상자에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저 빨리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손전등, 건전지. 그리고 이게 뭐지? 전기 충격기를 줬네요.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가 아마 애들 잡는 거겠지? 오케이, 걔네가 동료가 됐대. 야, 이거 원피스인데? 완전? 손전등 발견했다. 손전등 하면 주위가 밝아지는 거지? 자, 이제 얘 데리고 건전지 구해야 되는데. 야, 내가 블랙아웃을 해봤으니까 그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 해야겠지? 사이다 800원. 에이씨. 에이. 아 진짜 저 지금 화면에 얼굴이랑 엄청 가깝게 두고 있어가지고 진짜 뭐 튀어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더군다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캠 킨다고 지금 불 꺼놨거든요 방에. 지금 되게 어둡잖아 지금. 진짜 뭐 나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냥 반전으로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아니야? 어?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놀라는 척 해야 되나? 자, 안 무서워. 아무 표정 안 지을게요. 예. 네. 진짜 놀라지 않는 이상. 뭐지? 아 진짜 갑툭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뭐 아오니처럼 따라온다던가 그러면 별 감흥이 없을 텐데 갑자기 여기 화면에 갑자기 빵 뭐가 나온다던지 이런 거는 지금 진짜 제가 엄청 놀라거든요. 여기 아니야? 어디 가야지? 어디 가라고 했더라? 아 연구일자의 괴물 정보. 근데 다 돌아다니면 되겠지. 화장실 아니야. 다른 방이 있을 거야. 시프트 저렇게. 알았어, 오케이. 연구일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어? 아까는 아이템창 들어가진다. 그들의 지능은 놀라웠다.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을 학습하고 응용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 연구일지 딱 나오네. 그들은 인간들과 다르게 단단한 피부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흉기로는 절대 상해를 입힐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열에도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마도 피부 조직이 금속 계열이 아닐까 판단된다. 쩐다, 디테일. 그들의 전투력은 상당하다. 수면 상태가 아니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게 공격적이다. 날카로운 이빨, 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악령만으로 대상을 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들의 주식은 따로 없고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며 특히 육식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육식 중에서도 생선보다 닭고기를,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눌러자. 오케이. 연구소 로비인데 여기서 다른 데 가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데 뭐 있을 것 같아. 그치? 저 어딘가에 뭐 있을 거야. 다 돌아다니면서 뭐 익히는 거지 뭐. 없어. 비밀 통로도 없어? 없네. 그럼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에 창고 봐. 위에 올라가 보자. 위에 가본 다음에 없으면 딴 데로 가지 뭐. 1층 창고.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세이브? 여기서 세이브 했잖아. 이거 다음 길 아는 사람 있니? 손전등? 손전등 지금 쓰면 큰일 나지 않을까? 여기 길이다. 있다. 아 찾았네. 바로 옆에 있으면 됐네.
여기 있는 메인 컴퓨터에 건전지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네요. 음? 잘 안 보이네. 어, 상자 있다. 전기 충격기 발견했어. 오케이. 애들 오면 전기 충격기로 그냥 지져버리죠. 깜짝이야. 아, 보조전원이 건전지 하나로는 작동이 안되나 봅니다. 나름 공강력 건전지인데. 어, 그러면 창고에서 건전지를 또 빼오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연구소에서 전기 관련 실험이 있어서 그때 전 건전지를 다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로는 기계는 물리적 충격을 주면 정상작동. 아, 제가 창고 비밀 통로에 비상용 물품들을 구비해놨는데 혹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설마 연구일지 같은 것도 가져와야 한다든지? 에이, 저 그렇게 깐깐한 사람 아니에요. 사가죠. 야, 근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말 더빙하다 보니까, 아, 더빙하기 귀찮다. 귀찮다. 대사 읽기 귀찮다. 근데 대사 읽으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겠어. 읽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통로? 방을 위쪽으로 가라고? 오케이. 창고로 가라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멋져요. 아, 통로가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천천히 하자. 어, 비밀창고 열쇠 따로 있었나요? 보통 밀어가지고 열거나 그러지 않나? 여기는 뭐 극비문서나 보관하는 거나 이런 거 없네. 일단 들어가서 빨리 건전지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구리손이랑 벤젠이랑. 어? 저기 어떻게 들어오셨죠?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어, 여기 창고 관리입니다만. 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 연구소 보조연구원 순행이라 해요. 그, 여기 비밀창고라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청전에 대비해서 연구원들은 예비 마스터키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혹시 지급 받지 못하셨나요? 아, 네. 마스터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혹시 이 연구소를 나가시려는 건가요? 하긴요, 뭐 이렇게 정전이 오래는 지속된 적이 없으니. 아, 네. 그러면 건전지가 필요해서. 아, 저는 비슷한 생각 중이었고요. 어, 뭐 딱히 믿을만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회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어, 건전지 줬어. 오케이, 가자. 빨리. 여기에서 뭐 가져갈 거 가져가죠. 손전등 계속 주네. 손전등 나중에 쓰라고 하는 건가? 그치? 아, 나 김밥 먹어가지고. 일단은 건전지 끼우러 가죠. 아, 아까 거기. 야,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서 할게요. 아까 거기 옆에, 여기 맞지? 여기 끼우는데 관리실이 여기. 지금 머릿속에 좀 기억해둘게. 됐다. 작동된 건가? 보조등 켜줬대. 대박. 아, 드디어 뛰어나가네. 좋았어. 일단 빨리 가자. 아, 오케이. 엘리베이터로 가라고 하네요. 아, 좋다. 오케이. 아, 생각해보니 게리님 지금 나가면 창고가 보안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나? 이제 재고도 없어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네요. 뭐지? 안 되는데? 이거 내려가는데 뭐지? 어, 잠깐, 이 엘리베이터 지금 내려가잖아! 부분, 기억, 상실증! 어, 이게 뭐죠? 뭐지? 어, 우리 지하로 온 것 같은데? 어, 이건 여기 극비 실험이 진행되는 지하 실험실이래요. 헐씨. 어, 애초에 2층 중, 어, 큰일이다. 지하로 내려왔어, 우리가. 어떡하지? 세이브. 오케이, 됐다. 세이브. 꾸준한 세이브. 어, 만지기다. 이즈리얼이야, 이즈리얼. 펄스건 이즈리얼. 아, 펄스건 이즈리얼, 이제. 연미복. 어, 난 여기 어디지? 수성연구원 만등요원이군요. 그럼 곧 있으면 머싸도 만나겠다. 괴물이라고? 아, 맞다. 예전에 문득 이 연구소에서 생체 합성 실험을 실행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여기 연구소 직원인 듯 하네요. 어. 이야,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괴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사라졌죠. 제 동료들은 모두 그들에게 잡아먹혔대요. 헐.
괴물이 다 잡아먹었나봐 지금. 괴물의 약점은 전기. 강력한 정전기에 둘러싼 이 중앙구역은 안전지대네 여기에. 발전소에 비상탈출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가 없대요 지금. 큰일이다. 일단은 이 발전실에 있는 전선은 건전지 한 개, 전동기와 전선 두 개씩이 필요하대요. 두 개 하나. 몸 상태가 안 좋대. 좋았어. 순이의 동료 나갔대. 여기 있어. 이게 세이브 하는 거야? 아, 달자 세이브구나, 여기가. 오케이, 여기가 세이브 하는 장소. 기억해둬야겠죠? 저 모양이 세이브 모양인가봐. 여기 내려가는 건가? 아니네. 여기 어디 뭐 있을 것 같은데? 지하 시 실험실이야. 오, 씨. 아, 깜짝이야! 저 괴물이야? 아, 깜짝 놀라네. 손전등. 천천히 가야지. 전선 하나 발견했고. 아이고. 괴물이네. 거기 뭐 있을 것 같은데? 괴물이 뭐 쫓아오거나 이러진 않네. 여기로 가져와야 되네요. 이쪽으로. 건전지를 발견했다. 이 괴물도 조심해. 오, 야, 야, 이거 바닥이랑 똑같이 생겼어. 오! 전기 충격기 짱! 깜짝이야. 아, 나 깜짝 놀랐네. 저거 어쨌든 저기 발전실 뭐 구해야 되네. 씨. 안 나와. 여기 말고 딴 데 찾자. 자동사용이야. 여기도 있다. 선전등이야. 천천히 다니자. 우와!